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남경승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방문자 여러분, 정말 큰복 받으시는 멋진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낭을 이동하시기 전에 이제 숙소, 그리고 교통 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일 여행을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고민거리가 뭐냐면 숙소예요. 또 가보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홈페이지 상으로만 이걸 예약을 하자니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막상 홈페이지에 멋지게 소개가 되었지만 도착을 해서 보면 이또 사진하고는 또 완전히 틀리니까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좀 많이 가시는 다 소개를 올려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5성급 호텔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성급, 4성급, 2, 3 성급에 대해서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몇 가지 좀 많이들 가시는 한국분들이나 외국자분들께서 여행을 많이 숙소를 투숙을 하시는 그런 장소도 몇 가지 골라서 좀 소개를 올려드리고,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서 드리면 여행 출발 전에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호텔의 어떤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5성급이에요. 5성급에는 뭐 기본 가격들이 US 달러로 한 130불 이상인데, 5성급 호텔이니까 당연히 다낭 해변 비치 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해변 비치 쪽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다낭 시내로 오실 때는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택시를 타고 다낭 시내 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가시는 게뭐 하얏트 리저시 다낭 리조트죠. 하얏트 리저시 다낭 리조트. 그리고 두 번째, 유럽풍. 정말 유럽풍 형태로 되어져 있는 외관 멋진 곳이 있습니다. 빔펄 리조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낭 시내로 다행히 좀 이동이 조금은 용이하죠. 그리고 이 다낭 시내에서 용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면 미케 비치가 있는데요. 이 미케 비치 쪽 해변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가 있습니다.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 그래서 5성급의 호텔은 하얏트, 빔펄, 풀만 다낭 비치 리조트, 요세 곳을 가장 또 관광객들이 많이들 투숙을 하십니다. 물론 또 다른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다낭 5성급 호텔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너무너무 많은 호텔들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다음 4성급이죠. 이제 뭐 US 달러로 한 50불 이상 정도 되는 그런 4성급 호텔에, 처음으로 알라카르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길 건너, 호텔을 건너, 도로를 건너면 비치가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23층 높이고 루프탑 수영장도 있습니다. 23층에 루프탑에 수영장도 마련이 되어져 있는 알라카르트 호텔. 그 다음 두 번째, 멜리아 다낭 리조트. 가성비가 정말 짱이죠. 멜리아 다낭 리조트. 멜리아 다낭 리조트. 많이들 투숙을 하시죠. 멜리아 다낭 리조트. 그리고 세 번째, 퓨전 스위트 다낭 비치. 퓨전 스위트 다낭 비치인데, 이건 높이가 22층인데, 여기가 좋은 게 2015년에 오픈을 했어요. 2015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뭐 이제 호텔이 한 5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고, 이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숙을 하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퓨전 스위트 다낭 비치 호텔입니다. 요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4성급, 그리고 2, 3성급 또 있어요. 2, 3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한 10불에서 40불. 2, 3성급 같은 경우에는 비치 쪽의 호텔이 당연히 없겠죠. 비치 쪽 호텔이 아니고 대부분
다낭 시내 쪽입니다. 사실 뭐 비치 쪽이 아니고 나는 조금 더 호텔 같은데 투숙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데 더 돈을 조금 더 많이 소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2, 3성급 호텔에 투숙을 하셔도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 있죠? 한강변, 바로 앞에 한강변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호왕린 호텔을 많이 가요. 호왕린 호텔 같은 경우는 옆에 조금 걸어가면 시장도 있기 때문에 안시장도 옆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호왕린 호텔 같은 경우도 많이 더 투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노우바 호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다 보이시죠? 네. 사노우바 호텔. 그리고 다낭 오렌지 호텔 여기도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5성급 호텔은 해변 비치 쪽에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4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도 비치 쪽에. 그리고 2, 3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낭 시내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등급의 호텔들을 좀 소개 올려드리고. 그리고 택시예요. 택시를 타시다가 보시면 이 미터기가 다 기재가 되어져 있지만, 미터기가 다 있지만 조금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470.0 그러면 한국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470동인 줄 알아요. 470동. 왜냐하면 47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470이면 뒤에 0을 더 3개를 붙여서 47만 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47만 원. 그게 아니고 470이면 47만 동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47이면 뭐죠? 4만 7천 동이 되는 거예요. 4만 7천 동. 47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470이면 뒤에다 0, 3개를 더 붙여서 47만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7이면 47에서 0, 3개를 더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4만 7천 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고 택시 요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버스, 시내버스 많이 타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본버스 같은 경우는 다낭 대성당에서 호이안 갈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다낭 대성당에서 호이안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일본버스가 악명이 높습니다. 바가지, 한국인들 특히 바가지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인 가격은 2만 동 정도 되는데, 뭐 제가 여행할 때까지만 해도 5만 동, 6만 동 이렇게 받아서 요즘에는 아마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버스 타고 다낭 대성당에서 호이안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물론 뭐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셔도 되고요, 자전거 렌트해서 타고 다니셔도 되는데, 다낭 시내에 투숙을 하시게 되면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 당연히 헬멧,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샵을 많이 가시는, 다낭에서 마사지샵을 많이 가시는 세 군데가 특별한 곳이 있는데, 누아스파, 그리고 아지트, 그리고 퀸스파 이렇게 있는데, 여행자들의 정거장 같은 마사지 샵이 어디죠? 아지트입니다. 이 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짐도 보관을 다 해줘요. 짐도 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정거장 같은 그런 마사지 샵이 아지트. 그리고 이제 노아스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조금 약 가격은 아지트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퀸스파. 그래서 이 다낭 시내에서는 마사지 샵을 노아스파나 퀸스파나 아지트, 여기에 좀 많이들 여행자분들이 가시죠. 특히 아지트 같은 경우는 뭐 여행자분들의 네 정거장 같은 그런 마사지 샵입니다. 자, 오늘
호텔 숙소의 숙소 그리고 교통 그리고 마사지샵까지 다낭에 대해서 좀 다낭 시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낭 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멋진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